산업방송 채널 I. 혁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100 마이너스 1은 뭡니까? 99 맞습니다. 그러나 0도 맞습니다. 여러분, 9988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9988?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인구의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 그게 중소기업이에요.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 강연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는 혁신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혁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여러분 기업에서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라는 거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오래된 그 자료인데 2005년에 그 뉴욕의 그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500대 기업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 500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구조를 봤는데 어떻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동산, 부동산이 많을 것 같죠.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동산이랑 부동산이 그 기업에 차지하는 그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뭘까요? 특허입니다, 특허. 특허나 수유권 같은 아까 동산이나 부동산은 유치죠, 유치. 유치 자산인데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식 자산이 80%랍니다. 우리나라에 일주일에 특허 등록은 아니고 신청 몇 건 있을 것 같습니까? 1년에. 아니, 일주일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지 많습니다. 1,000건. 1,000건 이상이 일주일에 나옵니다. 따라서 특허가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부동산이나 부동산이 아니고 뭘까요? 특허죠. 지식재산. 지식재산을 보고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은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 뭡니까? 지켜야 되죠? 지키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목은 초인류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원전은 In Search of Excellence입니다. 초우량 기업을 찾아서 그런 책인데 1961년부터 1980년까지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고 최고 성적을 내는 그런 말하자면 초우량 기업이죠. 그런 초우량 기업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결론은 뭘까요? 이겁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개인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거. 굉장히 그 개인을 존중하더라고요. 산업방송 채널 I.